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은 외국에 사신 분입니다. 사주를 보내주시면서 동영상을 올려주십시오. 그 기록을 좀 보관하면서 보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사주 전체에 대해서 구성을 사주 전체에 대한 풀이를 좀 해주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좀 질문 사항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혼 해도 괜찮은 건지 재혼 운이 있는지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자녀가 결혼 운이 자녀의 결혼 운 이걸 제게 질문했습니다. 사위 언제가 들어온지 사위 세 번째 장사운 장사운이 있는지 제게 질문했고 네 번째 건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건강 자, 이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먼저 보자.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오행상 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주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 원목을 보자. 사미. 여기 공엽이 있습니다. 공엽. 공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엽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오미 신. 사신형을 갖고 있네요. 형도 있고 합도 있다. 극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도 있고 극합, 극합이 이루어지는 합도 있다. 배우자 자리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각기 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목을 보자.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행상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여름철에 나무다. 사시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물의 공급을 좀 필요하겠죠. 수분의 공급이 필요한데 수의 기운 자체는 있으나 조금 여기서는 소량의 비다. 잠깐 내리는 소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좀 기운이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초년운에서 학업을 상징해 줄 수 있습니다. 학업과 모친.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운 자체가 좀 약하다. 개미를 갖고 있다. 어머니가 입고돼 있다. 입고돼 있다면 이 시기에는 축술미 혁을 때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려주면 입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미에서 이 시기는 학업을 해줘야 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좀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학교 다니기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갑목 자체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갑목은 필요한 것이 경금이다. 경금과 정화가 필요하다. 갑목은 뗄감은 도끼질로서 뗄감용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도끼는 정화로서 갈아줘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은 갖추어져야 좋다. 그런데 현재 이 사주에서는 갑목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자는 거예요. 갑목은 미월에 사시에 갑목이니까 큰 나무가 아니다. 약간의 부실의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비 합을 해놓고 미사 이렇게 있고 사신형으로 있으면은 갑목 자체는 그렇게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망을 보자. 공망은 오미네요. 오미. 공망은 오미다. 사주팔자 여기 오미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 태어난 일지와 시지에 이 공망이 있을 때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자, 갑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운의 흐름은 화기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다.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고 금의 기운 자체에 있고 수의 기운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토 자체는 이미 밭으로서 볼 수 있지만은 푸석푸석한 어떤 그런 사막 같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재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갑목 자체에서는 경금 자체나 신금이 배우자를 상징해 준다. 경금과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53세에서 63세 사이에 있다. 53세에서 63세, 지금 5세니까 기축을 가지고 있다. 축은 금의 곧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고. 금은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기운 자체가 남자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재혼을 한다면 분명히 주변에서 많은 유혹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축합, 사축합. 금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다. 지장간에서 경금을 가지고 있고 지장간에서 경금을 가지고 있다. 신 속에서 경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주원판에 이렇게 금의 기운 자체가 있다는 것은 이 갑목을 주변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다면 좀 외모는 좀 괜찮지 않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53세에서 63세 사이에 기축이 도르니까 더욱더 금의 곧장이 많으니 주변에서 재혼 문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자년으로 간다면 경자년과 신축년으로 가게 된다면 내년과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금의 기운 자체 금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거부할수록 주변에 많은 유혹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주변에 소개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맞지 않는가, 이 시기를 맞이해서 만남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 시기를 피해서 만나는 게 좋은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갑목 자체가 약간 부실화되어 있다는 거지. 모래사막에 있는 갑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몸의 기운 자체가 약할 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금의 기운이 강하게 된다면 금이 강하게 된다면 목을 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의 기운이 많다는 것은 금극목으로 들 수밖에 없다. 금의 목을 극하는데 금다. 금이 많으면 목은 꺾일 수밖에 없다. 부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현상으로 이 시기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 말은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느냐. 좋은 사람과 만나든 좋지 않은 사람과 만나든 이 사주는 재혼을 했을 때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갑기합이다. 더 증거를 대봐라. 갑기합을 하고 있는데 53세에서 얘하고 합을 하자고 이 기 자체가 합을 합니다. 갑기합을 하고 축술형을 때리니 갑목 자체가 이 밑속에 입고가 되니 얼마나 이때가 고통스럽겠느냐. 결국은 뭐냐면 재혼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주는 저는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인은 있어도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사는 것은 저는 반대다. 차라리 화려한 싱글로 가시든지 아니면 친구처럼 어떤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잠시 설명을 해봤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자녀, 사위, 사위가 언제 들어오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사위가 언젠가를 누군가를 오행상 무엇이 해당이 되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사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화기운 자체가 자녀니까 수의 기운 자체가 배우자를, 그 사위를 상징해 주니까 사주에서
수기운 자체는 여기 조그만 기운이 있는데 운의 흐름은 기축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올해 경자는 신축년이다. 그러면 올해 기해년과 경자년에는 수를 갖고 들어오니까 수는 이 사계에서는 사유를 상징해 줍니다. 사유. 아하,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사위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해와 자, 신자진 수국이 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배우 그 사위를 맞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가 들어온 것은 언제냐? 2019년 11월 7일부터 2020년 11월 7일 사이, 이때 경자년에 사위를 딸이 사위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결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다. 사위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괜찮을 것이냐? 자가 들어오면서 신자는 수국이 되니까 형살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사위감을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사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사위는 들어올 수가 있다. 지금 들어오는 시기는 올해와 내년이다. 그래서 결혼도 올해와 내년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장사운은 어떠냐 이 사주가. 장사를 보게 된다면 식신상관을 찾아봐라 이렇게 보겠죠. 식상을 찾자. 식신상관을 찾으면 여기서는 병과 정에 해당이 됩니다. 병정.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재를 토를 생해 올 때 토를 생해 올 때 재물을 갖고 들어오죠. 얘는 종업원이고 손님을 상징해주고 토는 재물을 상징해주는데 사 속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다, 병화가 있다. 그러니 충분히 자유업과 장사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이렇게 식상 자체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일했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걸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기 자체가 이 사주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 속에는 계신기가 있습니다. 계신기, 계신기. 지장간에서 계신기, 이것이 지금 암장이 되어 있는데 사 속에 이게 병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자체선 신 자체가 병신, 병신해서 수의 기운을 갖고 들어옵니다. 수. 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장사를 명분으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병 자체가 수로 변했다는 것은 인수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 근심이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서는 자영업을 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 시기에서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급여 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시기는 특히 여기서 들어오는 축 속에 경자년과 신축년 해는 여기서는 이 사주에서 특히 장사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반대를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신축년 들어오게 된다면 신축이 들어오면서 축미충을 때리고 쌍충을 때리게 되기 때문에 이때 가게를 하게 된다면 지금 오픈하게 된다면 이때 다시 문 닫는 소리를 하게 된다. 가게를 내놓고 관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가게를 한다면 올해 가게를 오픈한다면 기해년에 한다면 하고 싶다면 하신다면 올해는 바짝 하고 내년 양력 7월달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내년 7월달 이후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사는 지금 시기가 신축년에 축술형을 때리기 때문에
이때 이 감옥 자체가 가장 군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주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것은 지금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입니다. 목 기운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목이 약하다는 것은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그다음에 신경성 스트레스, 그 다음에 췌장, 인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늘 약하다. 근데 갑기합을 하고 있다. 축술형 때 충미충을 때린다. 충미충을 때리면서 또 다시 신충에서 충미충을 때리니 여기서는 뭐냐? 뇌혈관. 그러니까 뭐냐? 신경성 스트레스, 뇌혈관 자체가 굉장히 약한 사주다 이걸 보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 뇌혈관이다 이렇게 보겠죠. 신경성 스트레스. 이 부분이 이 사주에서는 가장 약하니 63세까지는 몸에 대해서 뇌혈관, 그러니까 뭐냐? 신경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가 않고 뇌혈관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주의하시면서 이 시기를 넘겨야 한다. 자연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을 많이 내려야 하는데 이 축이란 자체는 어떤 걸 갖고 들으면 축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상복을 입게 됩니다. 상복. 두 번째, 축 자체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축 때문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 맞습니다. 축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축의 기운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축소 쫄아 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이 시기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 한다. 이 시기는 뭐냐? 나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행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상책인데 여기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금의 기운 자체가 사유측 금의 기운 자체가 과부하 걸리니까 이 나무에게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얹혀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라기가 힘들 것이다. 아니면 이 나무는 지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스스로가 과욕을 부리지 마시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인대운에 들어온다면 경인 이때는 인사형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주의 운의 흐름은 여하튼 마음을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런 사주는 자신만을 위해서 오히려 좀 사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주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문제, 저는 결혼 문제는 저는 화려한 싱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좋은 주변에서 유혹이 들어온다면 저는 그 중에서 만난 사람 한 명 정도 친구로서 사귀어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그런 함께 합을 하게 될 때는 그 아픔을 다시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혼은 이 사주에서는 수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수가 들어온 것은 올해 기해년과 경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유가 들어오는데 그 사유는 좀 마음에 들 것이다. 그 다음에 장사는 이 사주에서는 축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니까 스스로가 화기 자체를 전부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기가 제거가 됐다는 것은 내가 장사할 의욕을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발달돼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식신상관이 수로 변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조금 의욕은 있지만 장사하게 된다면 손님들이 생각으로 없고 종업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건강은 뇌혈관이다. 이 사주는 뇌다. 아마 이 사주는 신경성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주 하나를 보면 해대운과 자대운 사이에서는 분명히 배우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큰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걸어왔겠느냐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화려한 싱글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장사는 조그만 상황, 특히 신축년만큼은 좀 넘기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모색해 보는 것. 그 이후도 큰 흐름 자체는 그러나 썩 좋지는 않으니까 그 상황을 잘 살펴서 나가는 것을 이것을 제가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